부산시의회가 제310회 정례회기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 예산안 심사를 벌였는데요. 몇몇 굵직한 조례안도 함께 처리했습니다. 주로 안정과 효율에 초점을 맞춘 조례안인데요. 조례안이 제정되면 지역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노준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가 조례안 심사를 벌입니다.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과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주최자가 없거나 주관단체가 불분명한 자발적인 행사 역시 경찰과 자치단체가 안전관리 계획을 짜고 사고 발생에 대비하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안이 공포되면 하루 운집 인원이 3만 명을 넘는 행사 때 당국은 안전과 응급대책, 위험시설 파악, 교통계획 등을 내놓아야 합니다. 사고 발생 땐 재난안전대책본부도 설치해야 합니다. 다중운집 행사에서 자발적인 행사로 인해서 안전사고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이제 부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측면에서 아마 크게 기여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됩니다. 조례안 심사가 한창인 기획재경위원회. 논의 끝에 공공기관 통폐합과 기능조정을 위한 조례안을 처리했습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부산시 주요 공공기관이 경영 효율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통폐합이나 기능조정이 유력한 기관은 부산시설공단과 스포원, 부산영어방송,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산경제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 부산디자인진흥원, 국제교류재단 등입니다. 기능조정을 통해서 우리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기관의 또 업무 기능을 강화를 함으로써 질 높은 우리 대시민 서비스가 제공될 것입니다. 무산 위기에 처한 부울경 특별연합. 행정문화위원회는 메가시티 법적 명분이 담긴 특별연합 폐지 규약안을 심사 보류했습니다. 이로써 법적으로 특별연합 추진 명분은 유지했지만 경남도와 울산시가 특별연합 폐지 규약안을 처리할 방침이라 내년 초 특별연합 출범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번 정례회 때 제정되거나 개정될 조례안은 모두 18건. 각 상임위 심사를 거친 이들 조례안은 오는 13일 부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